네, 이제 새로이 그 뽕어 시즌이 시작되어서 신제품들도 쏟아 나오고 있으며 새로운 어분과 글루텐과 밑밥도 많이 나옵니다. 네, 일성사에서 나온 또 새로운 제품. 네, 이게 옥밑밥과 황토옥밑밥 막 인기 너무 많았어요, 몇년 동안. 그러다 보니 또 새우 성분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풍부한 네고 많이 넣어서 새우 쪼래기라고 또 밑밥이 새로 나왔습니다. 집어용으로 이렇게 황토 옥밑밥과 또 새우 쪼래기 밑밥이 있습니다. 이제 서로 밑밥 역할은 같이 하지만 요거는 황토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 옥수수 성분이 들어가 이제 물에 뿌려주면은 황토빛을 내면서 주변 뭐늘 가라앉으면서 이제 고기를 몰리게 하는 역할이 많겠죠. 그다음에 새우 쪼래기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새우 가루의 성분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시켜서 예, 동물성 고기들이 좋아하는 새우 가루 성분을 많이 넣음으로 인해서 집어를 좀 뛰어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뛰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황토 옥밑밥 일부 뿌리고 또 쪼래기 새우 쪼래기를 일부 뿌리면 더두배 하나 뿌린 것보다 두 종류를 뿌리면 더 훨씬 더 많은 집어력이 뛰어나서 더 많은 고기들이 몰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또 많이 사용해 봅니다. 새우 쪼래기 집어형. 오, 새우 그 가루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냄새가 굉장히 진하고 좋아요. 아마 붕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황토 옥밑밥 반 정도 뿌리고 새우 쪼래기 밑밥 반 정도 뿌리면 굉장히 또두 배, 세 배의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면서 출조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 26일 토요일 됩니다.